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도 지난 주말 강풍과 비로 인한 피해가 컸는데요. 비닐하우스 파손으로 농작물들이 말라 죽는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 농가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 구조물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달 출하를 앞둔 멜론은 잎이 완전히 말라 죽으면서 모두 폐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바람을 맞고 풍해를 입어가지고 이 바삭바삭해 내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죽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살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옆 호박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 비닐하우스를 지탱하고 있던 철근들은 강한 바람에 뿌리째 뽑혀져 이렇게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주말 내린 비와 강풍에 파손된 비닐하우스는 경남에만 1,780여 도. 멜론과 호박 등 출하를 앞둔 농작물 피해 면적도 99만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하지만 피해 농가의 약 90%가 농작물 재해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농가 상당수가 벼농사와 병행하는 이동식 하우스로 운영되다 보니 보험 가입에 필요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보험 가입하려면 그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입이 이제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확을 포기했지만 피해를 보상받을 길조차 없어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